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해 취임 당시 대구시 산하 공기업 임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관피아 논란을 없애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1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어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해 7월 1일 취임사에서 대구시 4대 공기업 임원은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 논란이 일면서 대구시만큼은 비정상적인 관피아가 없도록 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였습니다. 하지만 취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구 도시공사와 대구시설관리공단, 대구문화재단, 대구여성가족재단 등 대구시 공기업과 출자 출연 기관장 4명이 인사청문회 없이 선임됐습니다. 대구시는 지자체 인사청문회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통과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전에 하는 거는 또 이게 소송이 걸려가지고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도 되고 뭐 이런 좀 그 여러 가지 좀 난관이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상황이 법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경기도와 인천, 광주, 제주 등 다른 지자체는 자체 조례나 의회와의 협약 등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조례를 발의하거나 시의회와 협의를 맺으면은 지금도 언제나 가능한 제도입니다. 의지가 없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권 시장의 핵심 정책인 행정혁신을 위해서도 인사청문회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사행정 비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고 관피아 문제 또 공무원들의 친인척들이 채용되는 문제 많이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의회는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해 집행부를 압박할 예정이어서 대구시가 태도를 바꿀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